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 전부터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고 올려드렸던 키카 제품입니다. 키카 제품이고 키카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이제 최상급 제품에 해당하는 모델이고 모델명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AK9K 그 다음에 AK9 TF 그러니까 과거에 키카 축구화를 얘기를 하면 1983년이죠 1984년 뭐 세계 청소년 대회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키카가 축구화를 국내에서 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83년부터 나이키가 뛰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축구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축구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었었고 아마추어 조기 축구에 이런 쪽에서는 거의 키카를 신었었죠. 키카를 신었었고 그 당시에는 키카 축구화의 품질이 당시에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디아도라라든지 일본 아식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뒤질 게 없었었어요. 사실은 이게 뒤질 게 없고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축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적 요소, 현대적 감각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축구화가 우리가 보고 있는 머큐리얼이라든지 아디다스의 첨단 X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뒤지는 부분 상에서 디자인 상에서 뒤진다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기능적 차원에서 이 축구화가 구현하고 있는 베이직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축구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비추어서 보면 여전히 키카 축구화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지금 AK 시리즈 나오면서 키카가 표방을 했던 거는 국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축구화들의 원산지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신고 있는 축구화 아디다스나 나이키든 축구화들이 대개 원산지들이 타일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중국에서도 만들고 신발을. 근데 과거에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신발 왕국이 되는데 가장 일조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부산에서 수많은 신발 공장들이 있었었고 그 신발 공장에서 소위 OEM이라고 주문자 부착 상표 방식으로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80년대 초까지였나요? 거의 70-80년대부터 사실은 한국에서 다 생산을 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을 했었으니까 한국에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겠죠. 20년 넘는 기간일 텐데 아마 그 브랜드들의 신발을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런 공장들의 일부가 태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타일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 타일랜드 사람이 만든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90년대 이후에 임금 인상들 노동 근로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공장이 이전된 사항들 그러니까 축구화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같이 리뷰하는 훈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축구화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선수 직업용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화된 이런 공업 상품화된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공정상으로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마다 전부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전체 제품의 생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 그러니까 임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장이 예전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중국 인력에 대한 이제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동이 돼서 현재 타일랜드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갔고 키카도 요 앞 모델의 고급 모델들이 대부분 타일랜드에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타일랜드 생산이 됐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한국 생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키카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해외 생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원천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이 갖고 있었던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품질상으로는 더 낫다 판단이 있었었겠죠. 뭐 뉴발란스 미국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를 물론 뭐 전체 물량이 다 아니지만 고가 모델에서 99 시리즈, 990 뭐 이런 시리즈들이 미국 그 뉴발란스 공장에서 직접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영국 공장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아시겠지만 뭐 미즈노 아식스 이런 쪽도 일본 공장들이 다 운영이 되고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공장이 잘 높은 인건비에 불구하고 운영이 되는데 키카도 아마 이 제품들 AK9 시리즈가 나오면서는 이제 국내 공장을 선택을 했고 그 국내 공장에서 출시가 되는데 그 왜 출시가 저희가 아마 이 키카 쪽에 문의를 해서 키카의 최고상 축가들이 언제 재발매 되느냐 물어봤을 때 그게 아마 2월인가 3월로 원래 예정이 됐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문의를 하다가 알게 된 거는 캥거루 가죽 여기 사용되는 호주산 캥거루 가죽이 공급이 아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생산이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키카가 이 원자재, 원부자재인 캥거루 가죽 자체를 직접 수입하지는 않고 요 캥거루 가죽을 수입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 축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생산 자체는 이제 아웃소싱을 공장에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한국에 생산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축구하든 그 일반 운동하든 나이키 에어든 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부스트니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프레데터에 들어가는 고무칩이라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신발 산업에서 굉장히 그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으로 가면 그 신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이런 디자인을 해갖고 왔으니까 이걸 생산을 해달라 몇 켤에 생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그 주문에 맞게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제품을 생산을 한 다음에 나이키로 보내고 리복으로 보내고 아디다스로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었고 그 주문은 보통 주문을 하면 완제품이 공급되는 시기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키가 이제 주문을 넣으면 최소 한번 주문을 넣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의 생산을 해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국내 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외 나이키가 보다 저렴한 공장을 찾아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를 중국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 주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한국 공장을 계속 잡아놓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기술을 가지고 나이키 오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런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너희들이 이걸 해보는 게 어떠냐 그 단계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나이키가 주문을 하는 대로 생산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 넘어서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주문을 하러 오면 그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면서 계속 그 새로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으면서 한국의 그 신발 제조 기술력이 그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이 그 갖는 시장의 중요성, 이 신발 산업에서 그리고 그 신발의 메카라 불리는 부산에서의 신발 산업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져갔었죠. 그래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연구소가 그 부산 그 내에 있는 이제 신발 관련 업체들 네 그 컨소시엄 그러니까 모임이죠. 그 모임처럼 만들어져서 새로운 소재 개발, 새로운 디자인 개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협업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부산의 유명한 신발 제조회사 화성이니 태광이니 이런 쪽으로 전달하고 이 전달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 이런 쪽에 컨택을 해서 제품을 수주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 한국에서 여전히 기술이 해외로 나가기는 했지 공장도 이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여전히 한국 내
좋은 생산 시설과 축구하든 운동하든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키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산지를 한국으로 선택을 하고 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즉각 생산하는 시스템. 한 번에 이제 몇 개월 단위로 뭐 1년 단위로 하면 기획을 하던 것들이 국내 공장이 있으면 제조회사가 있고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을 한 번에 대량 만들어서 재고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일정 수량을 정기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자재가 만들어지고 그 캥거루 가죽이 이제 부자재로 새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요 그 AK9 시리즈가 비로소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실제로 시장에 선보인 지가 일주일도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된 상태로 저희도 이제 샘플을 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연령대가 40대? 30대 후반 뭐 정도에서부터 40대 정도면 그 키카 축구의 경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그 탱크죠. 탱크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K777 모델. 요게 이제 그 K 탱크 모델이고요. 요것도 당시에 뭐 80년대 초 뭐 이럴 때 나왔던 모델은 아니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구입을 해놓은 모델인데 아시겠지만 그 키카 제품은 이 발 뒤꿈치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었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설계상의 문제,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키카 쪽에서도 이 발 뒤꿈치가 문제가 있다고 크레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제품을 수거를 해서 이 발 뒤꿈치 부분을 수정 변경을 약간 해주는 식으로 AS를 다 해서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 제품 신고 나서 그 발 뒤꿈치 쪽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았었거든요. 요 탱크 모델이 뭐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예전에 맨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창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는 사실 그 맨땅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경기로 치면 한 20경기 되면 다 스터드가 닳아버리면 스터드를 교체를 해서 신어야 되는데 물론 키카에서는 자기 뭐 자사 모델에 대해서는 그 창가일이라는 서비스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퍼가 멀쩡한 경우에 창가일을 통해서 창가일을 뭐 2회 정도까지는 맥시멈으로 가능할 정도로 쓸 수 있었는데 이 탱크 모델이 이 스터드는 이 스터드의 사실 원형은 아디다스에서 그 80년대인가요? 70년대 말에 이 TFR을 만들 때 인조단디용 TFR 만들 때였던 형식인데 그 형식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 얘기는 차츰 말씀드리고 요 탱크 모델하고 그 다음에 K777이라는 모델인데 K777 모델은 아시겠지만 그 원래 꽃바문디알을 이제 카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카피를 해서 그 꽃바문디알이 하고 있는 그 어퍼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뭐 텅의 모습, 그 다음에 밑에 아웃솔의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스터드 이제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서 만들었던 거였고 초기에 키카의 모델의 이 그 브랜드 상표 이 디자인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었고 이렇게 아디다스처럼 삼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줄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디다스와 소송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걸 사용할 수 없었었기 때문에 요 현재 디자인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 이게 아마 K인가 뭐 그런 걸 하여튼 형성화해서 만든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K77 이후에도 요 그 최근에 재작년이었나요? 여기 굉장히 한 3년 전에 공을 들여서 만든 모델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뭐 프로 선수들 중에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키카 제품을 근데 과거 K리그에서는 그 전남 드래곤스에서 활약을 했던 지금 어디 감독을 하는 걸로 제가 노상래 선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상래일 거예요. 노상래 선수가 이 K77 뭐 그 당시에는 국내 축구와 K리그 선수의 70%가 아디다스 꽃바문디알을 착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꽃바문디알 아니면 이제 아식스 샤페 모델이죠. 샤페 아니면 인젝트 모델인데
그것들이 그 K리그 선수들의 뭐한90% 이상 나이키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나이키 프리미 TF 프리미어가 빠르게 시장을 했는데 그 전에 노상래 선수가 전남 드래곤에 있을 때 K777과 아마 득점왕을 했었을 거예요. 득점왕을 했고 이 K777 모델은 그 중동 선수들이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코파 문디알이 비교적 무게가 290g, 300g 정도로 굉장히 300, 거의 300g이죠. 뭐 사이즈가 한 280도 아마 29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의 300g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공식으로는 보통 한 290g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300g 가까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축구화였는데 키카에서 나온 그 K777 모델도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웠던 것 같고 그 이전, 그거 K777 모델이 나올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KUA인가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777 모델을 사용하지 않게 그뭐 통창으로 된 모델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저렴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에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한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다든지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컵 대회가 있거나 친선 경기가 있어서 중동 대표팀이 한국에 오면 지금 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DDP 자리가 예전에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이었잖아요. 그 축구장. 그 축구장 1층에 키카 매장이 크게 있었는데 그 매장에 들러서 선수들이 뭐 축구화를 대량으로 구매. 어떤 선수는 최대 30켤레를 한 번에 사갖고 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화제가 됐었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 K777 모델과 KUA인가 하는 그두 가지 통창 모델은 제가 1994년에 그모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해외 연수를 나갔을 때 해외 연수를 나간 첫 번째 곳이 싱가포르였는데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 축구 레플리카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그 많이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었고 축구 용품 시장도 전문화된 용품 시장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제가 연수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축구 전문 상 용품을 팔던 상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쇼핑몰에 그 흩어져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 94년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이 싱가포르 사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시청 옆으로 페니슐라 쇼핑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레플리카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시는 웨스톤이라는 그 싱가포르 계열의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키카를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키카 모델이 동남아까지 수출이 됐던 거죠. 근데 그 회사는 보통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구하던 뭐 예를 들어 브랜드들 나이키 그 당시 나이키는 뭐그 94년에는 판매를 했던 거 아디다스 푸마 디아도라 로토 이런 걸 파는 곳인데 거기에 그 키카를 같이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는 거를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랬었거든요. 아, 이 축구가 굉장히 품질이 뛰어난 거는 사실이구나 할 줄을 알았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AK9 제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풀 캥거루입니다. 풀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두 모델 다 똑같이 풀 캥거루 가죽이고 이거는 가격이 6만원 정도 때였나? 소비자 가격이 7만원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격이 풀 캥거루면서 13만 9천 원이에요. 13만 9천 원이고, 지금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축구 브랜드 중에서 풀 캥거루 가죽의 소비자 가격이, 13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딱 미화라면 120불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글쎄요. 그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고, 다른 걸다 떠나서 키카 축구화의 발볼은 어쨌든 한국인의 발볼의 형태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260 사이즈인데요. 제가 키카를 과거에 260을 신었는지 250을 신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탱크 모델이 260이어서 요 신제품 AK 모델들도 제가 260으로 주문을 했는데 신고 일어섰을 때는 260 사이즈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이 신발 내부 공간, 토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전체적인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260에서 신고 끈을 당기면 거의 발볼이 이렇게 이 신발끈 쪽으로 보이시듯이 이렇게 모아질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내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캥거루 가죽 제품 중에서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찾고, 그 다음에 가성비라는 걸 고려를 한다고 하면, 국내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축구화를 어떤 걸 통틀어서도 키카 제품은 뒤질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저희들도 여러 번뭐 다른 데서 언급하고 했는데, 이 탱크 모델에서 이 AK9으로 왔을 때도 이 스터드가 지금 8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80년, 90년, 30, 40년 이상 된 스터드인데도 여기에 변화를 주지 않은 거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아시겠지만 요 제품들은 과거 아스트로터프라는 1세대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만들어졌던 이 스터드 설계 방식인데, 이 스터드가 여전히 그대로 채용이 된 거. 그리고 이, 뭐, 물론 예전 아스트로터프에 해당하는 운동장에서 이 스터드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인조 구장 상태가 좋아지고 잔디 상태가 좋아진 상태고, 그래서 이 스터드가 잔디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커졌고, 또 반면에 이제 워낙 인조 구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연습과 시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발목에 무리를 주거나 무릎에 무리를 주거나 허리에 무릎을 주거나 무리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완충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드솔이 약간 보강되기를 바랐었는데, 탱크 KC에 비하면 이 AK9은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 그러니까 스터드가 겸직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스터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야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 분리형 인솔을 사용하고 이 인솔의 두께가 비교적 이전 거보다는 도톰해지면서, 예, 탱크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약간의 미드솔에 대한 감이랄까요? 그거는 확보가 됐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미드솔 부분이 보강이 되야만, 이 지금 TF화를 인조구장 상태가 아주 좋은 인조구장이라 그러면 사용하기가 에이지 스터드 모델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미드솔의 중창이 약간 더 쿠셔닝으로 있었으면 이 제품은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키카 아는 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미드솔 조금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AK9이라는 최신 모델에서도 그 부분이 보강되진 않고, 다만 인솔로서 약간 더 보강되는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이 FG에 해당되는 이 K 모델은요, 글쎄요, 이 스터드도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브랜드에서 보는 뭐 제품이어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설명드릴 게 없고, 이 축구화도 누가 신어도 그냥 조금만 적용이 되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더더욱이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이닝이죠, 이 안짝감을 대는 방식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고전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라이닝과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 지금 캥거루 가죽에 사용된 캥거루 가죽이 샘플로 있는데, 요 두께에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그 발을 감싸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캥거루 가죽은 또 아시겠지만 딱 맞게 신어서 조금 이 성형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 뭐 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가성비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품을 골라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브랜드 제품들의 최상급이 있고 프로 엘리트급이죠. 엘리트가 있고 프로급이 있고 그 밑에 뭐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브랜드의 그두 번째 급, 그러니까 최상급 그 엘리트가 아니라 프로급 정도 축구화의 가격도 평균적으로 지금 16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되는데, 키카 제품들이 시중에서 할인해서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3만 9천 원에 풀캥거루 가죽을 신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거 이상 좋은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뀐 부분들이 과거에 비하면 이 캐시치즈 같은 경우에 지금 숏텅, 그러니까 텅이 약간 익스텐된 거죠. 최근 거에 나오는 뭐 다른 브랜드보단 약간 더 오히려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그 폴드오버 되진 않으니까 텅이. 그래서
그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는 뭐냐, 이거 만져보기만 해도 여기에 그 어퍼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 굉장히 두툼하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축구화의 느낌 그대로 다 살려져 있고,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 이 어퍼의 위에 모양을 딱 내려다보면 마치 파라멕시코를 보듯이 이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 형태는 뭐 특정하게 우리가 어떤 발의 형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신을 수 있고, 그 특히 토박스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발은 누구든지 신어도 편하고, 뭐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족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압박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야겠죠. 이 축구화를 신고 뭐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드핏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걔는 와이드핏이 정말 와이드하거든요. 여기가 넓어서 도저히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한국인의 발에 어쨌든 잘 맞게는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의 장점이 있고, 뭐 여기도 지금은 대개 축구화들이 힐카운트 컵을 굉장히 딱딱하게 구성을 하거나 힐카운트를 보강을 해서 발의 흔들림 같은 걸 최소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나치게 되면 되게 이제 발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되면 여기가 그 물집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우려가 없죠. 요 축구화를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서 판토폴로죠. 판토폴로 제품, 회사 제품이 여전히 클래식한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죠. 이 아웃솔도 그렇고, 가죽을 가공해서 가공을 스티칭을 하고 라이닝을 대고 여기를 본드로 접합하고 하는 방법, 그 과정들을 요 리뷰 전에 제가 잠깐 그 칼쇼 이탈리아인가요 하는 회사가 그 소개한 영상을 통해서 본 적 봤었었는데, 그거랑 이 축구화랑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판토폴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워낙 클래식하고 요즘 축구화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특징을 우리가 뭐 그 알아보기 전에 그래도 어떤 신을 수 있거나 뭐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제품들이 워낙 클래식하게 나오고 전통적인 방식, 특히 이제 그 축구화 같은 경우는 그 아웃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조구장에서 찰 때는 어쨌거나 인조구장과의 그 스터드와의 어떤 궁합이 좀 매치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되길 바랐는데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 라티니 모델 같은 경우 여전히 옛날하고 큰 차이 없이 그냥 그 통 가죽으로 만들어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제품을 이제 구매하고 사용을 해보는데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건데, 이 모델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두 모델 다 이제 국내 이 모델 같은 경우와 이런 형태의 구조는 풋살은 아니죠. 지금은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TFR라고 하더라도 풋살 경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랑, 그 다음 단순하게 인조구장에서 그 인조 스터드로 사용할 수 있는 TFR, 이 두 가지가 지금 구분이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조구장에서 발이 아주 가장 제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TF 서드로 된 축구화를 추천을 드리고, 풀 캥거루 가죽으로서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긴 하지만 여기 스터드도 높은 편도 아니고 스터드의 굵기도 아주 가는 편은 아니어서 굉장히 이 정도만 되면 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인조구장에서 큰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나는 쇼게임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 그러면 이 축구화로 FC 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히카 축구화가 왜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축구화에 뭐라 그래야 되죠? 소재라든지 이런 변화 아니면 그런 쪽에서 크게 과거에 비해서 발전이 없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전과 같이 키카가 대형 브랜드들과 어떤 제품의 품질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미즈노 같은 브랜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즈노도 지금 캥거루 가죽 위주로만 계속 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그 해외에서도 충분히 다 팔 수 있거나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경쟁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죠. 집중 전략.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전략으로서 지금 그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만 축구화를 버티고 있는 거고 아식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키카가 아쉬운 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미드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축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축구화가 개발되었던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 사이에 그의 축구화의 형태에는 그대로 다 갖춰져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축구화의 기능성이라는 거는 과거 축구화나 지금 축구화나 큰 차이가 없고 무게도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어쨌든 키카는 요런 제품이 한 250g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 250g 정도 유지하고 있는 무게감이 계속 변화가 없고 지금도 다른 브랜드는 뭐 아식스 제가 최근에 어떤 울트라짜도 250g 정도가 되니까 그런 데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무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브랜드 네임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디자인 이런 요소만 우리가 축구화를 놓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겠지만 아마추어로서 축구를 즐기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는 뭐 최상의 축구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이 자녀를 위해서 축구화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키카를 먼저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사지 말고 이런 제품을 사서 해라. 근데 절대로 애들은 이 제품을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신는 제품, 메시가 신는 제품과 같은 색상이나 같은 디자인 제품을 찾지.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어린이들한테나 아니면 중학교, 뭐 그 중학교 정도만 돼도 그렇죠. 고등학생도 올라가면 이미 이제 눈이 높아져서 이런 거 안 볼 수 있지만 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면 항상 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제품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사실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캥거루 가죽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현이 되는 축구화에서 구체적으로 신어서 어떻다 안 어떻다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풀 캥거루 가죽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 우리가 손을 꼽아서 할 수 있는 것 외부 브랜드. 그러니까 뭐 전혀 중족골이 문제가 없고 토박스도 문제가 없고 힐카운트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신어서 편하고 무게감에서도 문제가 없고 캥거루 가죽이니까 캥거루 가죽의 두툼한 라인이니까 뭐 지금은 여기 메모리 폼 넣는 것도 유행이지만 여기 메모리 폼 없이 클래식한 형태로서 그대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성비로 따져서 이 축구화를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키카가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내지 못한다거나 뭐 그 국내 시장에 극히 제한된 시장의 시장 포션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다른 걸 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만 더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만 나와주면 여전히 키카 축구화는 가장 매력적인 축구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고 키카가 한국 브랜드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제품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을 우리 국민, 우리 축구 팬들이 스스로 키워나가서 이 브랜드가 점점 더 좋은 축구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제품에 대한 디테일이라는 설명은 제가 많이 못 해드렸지만, 뭐, 그거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워낙 기본기가 단단한 축구화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리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 260 사이즈의 발볼이 비교적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 키카 본사가 있는 건물 에베스에 나가서 키카 축구화를 신어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키카 본사 매장에 이 키카 제품이 오프라인 전시가 되어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이즈 착용을 못해봤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축구화의 위상 키카 축구의 위상이 예전에 비하면 뭐 줄어들었다고 해야겠죠. 그 키카 본사 빌딩 전체가 지금 아디다스 제품을 팔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인터넷 선 여전히 구입하기가 쉬우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축구화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사이즈는
제가 보통 이제 그 울트라자 255, 그 다음에 X255, 네메시스 260, 프레데터 255, 미즈노네오 260, 레브라 260 정도인데 이 축가 260을 선택을 했거든요. 물론 260을 선택을 했지만 약간 지금 이 발볼 쪽에 너무 크다는 느낌은 없는데 어쨌거나 약간 그 다른 거 보면 꽉저 같은 경우 꽉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워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되진 않기 때문에 255를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그걸 못 해본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즈에 관련돼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60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기 맞춰서 아마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키카 축구화 최신 모델 AK9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